안녕하세요. 비바브의 불입니다. 오늘은 레지 아카나 9월달에 별빛바다에서 한국어 판을 출시한다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레지 아카나의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그림이 아트웍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쁜 그런 아트웍을 타내고 있고 비바브에서는 대부분 이 언박싱 영상을 찍을 때 보라보라와 함께 보라보라의 사이즈와 함께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이건 정방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방형에 해당되는 거는 아줄 이 아줄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줄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한 1cm 정도가 작고요. 이쪽으로도 보시면 1cm 정도가 또 작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께를 봐서도 역시 1cm 정도가 작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줄에 비해서 1cm, 1cm씩 작아서 제가 아까 재보니까 여기는 6cm고 24.8이 나옵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시타델이 박스가 있는데 그거랑 거의 뭐 같더라고요. 두껍지만 조금 두껍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약간 100%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스탠다드 사이즈가 빠지면 좀 섭하겠죠? 보라보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보라보라보다 약간 얇고요. 사이즈는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레지 아카나의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 아카나는 우선 2A에서 4인풀입니다. 지금 보면 2인풀에 대한 게 평이 좋고요. 저희는 3인풀로 이제 할 건데 3인풀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세 이상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보시면 조금 가까이 와볼까요? 14세 이상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보드게임일 수 있지만 13세가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14세라서 조금은 복잡한 거고 시간은 30분, 2명이서 할 때는 30분이고 4명이서 할 때는 6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템포가 전반적으로 빠를 것 같더라고요. 이 룰북에는 4에서 6라운드 안에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쭙든 그런 게임이고 엔진 빌딩 게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독특한 찡을 갖고 있더라고요. 좀 볼까요? 그러면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보이겠네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레지 아카나의 킥에 있는 거고요. 보시면 킥 평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7.8이 안 되네요. 1700명 정도라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다고 보는데 7.8 상당히 높은 거고요. 보시면 메커니즘을 보시면 되는데 카드 드래프팅이 있습니다. 처음에만 딱 아마 처음에 핸즈를 받을 때 카드 드래프팅에서 카드 드래프팅이 있는 거고 핸드 매니지먼트, 베리어블 플레이어 파워. 그래서 제가 아마 좀 좋아하는 장르는 요건 것 같아요. 베리어블 플레이어 파워. 이게 좀 있으면 제가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카드 드래프팅과 핸드 매니지먼트 variable player power에 해당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그런 보드게임입니다.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박스는 상당히 좀 가벼운 편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룰북이 원래 반겨주고 있죠. 룰북이 있겠고요. 룰북이 12페이지 좀 됩니다. 셋업과 플레이 플레이 중에 컬렉트, 그 다음에 액션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뒤쪽에 이제 여기는 되게 뭔가 되게 특이한 게 파인 포인트라고 해서 뭔가 좀 약간 잔룰이라고 해야 되나? 세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인 포인트, 파인 포인트, 파인 포인트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사인용 드래프트 베리언트에 대한 내용이 있고 두 명이 할 때는 어떻게 하라 뭐 그런 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글로서리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짜리 뒤에는 이제 셋업과 서머리가 잘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 장을 사람들이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룰북이 있고요. 이쁘죠? 어쨌든 그렇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런 트레이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뚜껑이 이렇게 투명한 뚜껑이 있고요. 이 안에 30개씩의 이제 이거는 마법의 원소에 해당되는 30개씩의 기물들이 있습니다. 역시 한번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해봐야죠. 빨리 감기를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는 하나만 남았고요. 위로 넣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요. 각각의 원소, 마법 원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법의 원소고요. 여기가 이제 금이 되는데요. 그냥 원소 다 그냥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명인가 되고요. 이게 활력이고 여기 고요, 이게 죽음, 이게 이제 골드, 금이 되겠습니다. 이제 30개씩 들어있다고 했는데 한 개씩 더 여유분으로 한 개씩 더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는 거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가운데는 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경우 사용하라고 여기 위에다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다 이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 이제 이거 다섯 개짜리라는 의미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뭐 고요를 여기 올려놓으면 이거 고요가 다섯 개짜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또 충분히 이렇게까지 또 많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법 원소, 아이고 마법 원소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뚜껑으로 넣어서 옆에 잠깐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이 게임은 카드 게임인데 이게 카드인 줄 알았더니 타일이네요. 하나 이렇게 두껍게 타일이. 그래서 뒤에는 패스했다는 것이 나오고 오히려 저는 카드보다 이게 조금 먼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보면 8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좋죠. 이쁘죠. 여기서는 대부분 이런 그 아이콘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일부 영어가 이런 식으로 react to, 뭐 ignore 이런 식이 있지만 몇 개의 영어 단어만 외우면 draw one card 이런 쉬운 수준의 영어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draw three cards, add two hands, discard three. 세 장을 받아서 손으로 가져가고 세 장을 버린다. 뭐 좋은 거 세 장을 받고 나쁜 거 세 장을 버리는 뭐 그런 매직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매직 아이템들이 이렇게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플레이어 되었네요. 이게 특이한 점은 이게 10점을 먼저 얻으면 이 게임이 끝나는 게임인데 이게 지금 이 선 마커 자체가 1점짜리예요. 그래서 특이한 게임이더라고요. 이쪽에 잠깐 표현해놓고요. 이것도 타일이었습니다. 카드인 줄 알았더니 보시면 5개의 플레이스 오브 파워라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점 오른쪽 위에 점이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플레이에서 하는 거고요. 뒤에는 파란색 점이네요. 안 찍혔을 줄 알았더니 어쨌든 파란색 점이 찍혀 있는 게 조금 익숙해지면 파란색 점이 있는 것으로도 섞어서 이제 하라는 건데 어쨌든 여기가 드래곤 슬라이어가 있고 앞뒤가 같은 게 아니군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성을 조금 높여놨네요. 조금 이런 건 좀 멋있게 생겼네요. 그리고 크로스 포지, 세크레드 그로브, 코랄 캐슬 이런 식으로 하여튼 플레이스 오브 파워가 타일로 되어있습니다. 타일의 두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참고 타일이 한 장이 한 개가 들어있네요. 참고 타일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카드들입니다. 카드들인데 카드들이 한 묶음밖에 없네요. 더 이상 뭐 없습니다. 카드가 한 묶음이 딱 들어있고요.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드들인데 뒷면은 이런 식으로 나뉘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풀이기 때문에 참고 카드들과 이렇게 어떤 이제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와 있고 뒷면에는 역시 아이콘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것들은 이제 제가 룰 설명 영상에 잘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카드가 4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이거는 이제 매지션, 즉 캐릭터 카드입니다. 10장이 있는 거고요. 이 중에 잘 섞어서 2장을 예를 들면 랜덤하게 2장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둘 중에 원하는 거 한 장을 자기가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는 거고 요 캐릭터로 게임 끝날 때까지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게임박스에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이 있고 얘는 처음 봤네요. 시어 아티파이서 아티팩트거든요. 뭐 카드들이 되게 드루이드, 위치, 네크로맨서, 힐러 중국 사람 같네요. 스칼러, 알케미스트 이런 식으로 10장의 매지션 카드가 있습니다. 요게 캐릭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10장은 요게 이제 마뉴먼트인가요? 마뉴먼트인 겁니다. 네. 마뉴먼트 카드는 잘 섞어가지고 두 장을 오픈해 놓은 상태로 이제 하면서 요 중에 이걸 가져가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 가져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되게 그림이 멋있습니다. 콜로서스, 골든 스태츄 뭐 등등 그 세븐 원더스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죠? 솔로몬의 마인 오벨리스크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도 있고요. 템플 이런 식으로 10장의 카드가 마뉴먼트 카드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제가 느꼈던 게 하나는 뭐냐면 이 아티팩트인데요. 이게 카드를 잘 섞어서 처음에 8장을 갖고 시작합니다. 뭐 이제 첫 번째 플레이는 그냥 랜덤하게 갖고 시작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플레이가 익숙해졌으면 이거를 드래프트 형식으로 4장씩 드래프트하고 4장씩 또 드래프트하라고 되어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 처음에 갖고 시작하는 8장 외에는 이 카드를 받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면 3인풀이면 38, 24, 24장을 게임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카드들은 아예 여기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리플레이스성을 조금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용의 이빨 뭐 역시 되게 촛불인데 사람 손가락이네요. 성배 같고요. 좀
여러 가지 것들, 옷걸이 같은 것도 있고, 트리 오브 라이프, 여러 가지, 이거는 뭐 유니콘은 아니고, 여러 가지 댄싱 소드, 허크네요. 제가 와일드크잖아요. 허크. 아, 맞다. 이 보시면 왼쪽, 오른쪽 위에 이런 것들은 크리처입니다. 크리처라고 해서, 크리처들이, 이건 크리처가, 이건 스태츄군요. 크리처가 있고, 드래곤도 있더라고요. 드래곤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크리처가 되겠고, 크리처가 되겠고, 나이팅게일이네요. 머메이드. 이렇게. 요거로는 요 표시가 바로 드래곤 표시입니다. 드래곤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요것만 시설펀트라는 건데, 얘는 용도 되고, 크리처도 되고, 그런 게 있겠습니다. 역시 왼쪽 위에 있는 게 퀘스트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장이 있냐면, 40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티팩트 카드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개봉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룰북을 잘 탐독을 해서 여러분께 룰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빠른 시간 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다 들어가고 정리까지 한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뭐가 들어가죠? 글쎄요. 모르겠네. 뭔가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